거래 끊긴 창동주공 3단지 40일 두 달 만에 가격 급락. 조선일보 부동산 플랫폼 땅집고 리얼티처.com 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진짜 집값 뉴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 올라오는 최신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단순 호가가 아닌 아파트의 진짜 집값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집값 창동주공 3단지 40일 두 달 만에 거래가 급락, 급매물 가능성.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 창동주공 3단지 41.3 이하 전용면적 3층 물건이 이달 초 2억 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지난 8월 2억 9천만 원 15층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9천만 원 하락한 가격이다. 이 물건은 저층, 3층이라고는 하지만 올 들어 같은 2-3층이 2억 4천만에서 2억 6천만 원대에서 거래됐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장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이어서 급매물 거래이거나 지인가족 간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동주공 3단지에서 가장 큰 84는 지난해까지 3억 원대에 거래되다가 올 6월 처음 4억 원을 돌파하며 최고가 4억 3천만 원을 기록했다. 82대책 발표 이후에도 4억 2천만 원대에서 한 건이 계약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 거래는 뜸해졌다. 이 아파트에서 가구수가 가장 많은 58은 지난 7월 10층이 4억 1,8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은 이후 2개월 넘게 실거래 신고가 전혀 없는 상태다. 장동주공 3단지는 최고 15층 32개 동에 2,856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주택형은 41에서 84로 중소형으로만 이루어졌다. 1991년 5월 입주해 재건축 가능 연한은 4년 남았다.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에 따르면 아직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없다. 장동주공 3단지는 지하철 14호선 창동역이 걸어서 약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창동 삼성내면 창동주공 417,1819단지, 창동대우그린, 창동동아 등과 함께 대규모 아파트촌을 이루고 있다. 단지 남쪽으로 초안산이 있고 서쪽으로 초안산 근린공원, 동쪽으로 중랑천 등이 가깝다. 창일초, 창일중, 창북중, 창동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다. 장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창동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대상지로 선정돼 문화산업단지와 KTX 복합환승센터가 각각 들어선다면서 요즘 가격이 주춤하지만 호재가 많은 만큼 조만간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